친구들 반가워요. 움직이는 악기 박물관에 초대된 것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움직이는 악기 박물관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생생한 라이브 연주를 통해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교육 공연이에요. 상명 오케스트라의 총 지휘를 맡고 있는 동준모 지휘자님을 소개합니다. 상명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연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연주, 찾아가는 음악회 등 외부 연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실력과 우수성을 익히 인정받는 단체입니다. 움직이는 악기 박물관에는 4개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어요. 공연마다 장르가 다른 음악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공연에는 어떤 음악이 기다리고 있는지 악기 박물관의 세계로 다 같이 떠나볼까요? 두 번째 공연은 애니메이션이에요. 극장에서 상영된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서 가장 핫했던 애니메이션 곡을 상명 오케스트라가 연주했다고 하는데요. 오케스트라로 연주한 애니메이션 음악을 다 같이 감상하러 떠나볼까요? 이 악기는 트롬본이라는 악기예요. 금관 악기에 속하는 악기이며 이 트롬본은 다른 악기들에 비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슬라이드를 위아래로 움직여 음을 내는데요. 어떻게 키를 누르지 않는데 음이 변할까요? 다 같이 악기를 유심히 살펴보며 트롬본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번에 소개할 악기는 바로 첼로예요. 친구들도 많이 본 악기죠? 첼로는 바이올린보다는 크고 콘트라베이스보다는 작으며 악기를 무릎 사이에 두고 연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첼로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볼까요? 이 악기는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바로 바순이라는 악기예요. 목관 악기에 속하며 갈대나무로 만든 두 개의 리드를 악기에 연결해 호흡의 떨림으로 소리를 내며 독특한 음색을 가져 콧소리가 섞인 듯한 소리를 낸다고 해요. 과연 어떤 소리가 들릴지 굉장히 궁금한데 다 같이 들어볼까요?
친구들, 상명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움직이는 악기 박물관 즐겁게 감상했나요? 움직이는 악기 박물관에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과연 어떤 음악이 준비되어 있는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